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의 홈카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짠. 아, 좀 지저분한데. 짠. 저희 홈카페고요. 일단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단 먹은 거 먹은 건 치우고요. 이거는 원두. 이거는 강남에서 샀어요. 강남에 커피 리퍼블릭이었나? 거기서 얘는 아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카페쇼 가서 산 원두. 아직 얘를 다안 먹어서 얘는 지금 킵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드롱기 그라인더. 그리고 얘는 1883 시럽이에요. 시럽 중에 되게 유명한 시럽인데 제가 민트 덕후라고 말씀드렸죠? 민트, 그리고 바닐라 시럽. 그리고 요건 초코 시럽. 이거는 그린티 파우더. 이제 모카 포트. 그 보일러가 있고 이제 위에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3단 합체를 해서 이렇게 먹는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먹으려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투샷 정도 돼가지고 얘를 눌러줍니다.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드롱기 그라인더에서 덜어서 이런 식으로 넣는데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쏙 넣으면 되고. 아, 좀 모자란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뭐 저는 사실 커알못이라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불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물들이 끓으면서 원두가루가 있는 그쪽을 거쳐서 이제 여기 사이로 막 커피가 추출이 돼요. 이렇게 증기압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설명 정말 못하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2, 3분 정도? 아, 좀 뜨겁나? 기다리는 동안 모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산 비커에다가 약 200리터 좀안 되게, 조금 안 되게 이만큼 이쁜 컵에 추출된다. 아, 너무 늦었어. 이러면 빨리 꺼야 돼요. 여기에 있던 열감이 계속 이렇게 막 갑자기 솟아오르는데 이때는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얼음을 바닐라 시럽 두번반 하고 반 펌프. 그러면 정체 불명의 바닐라 민트 바닐라 라떼가 완성됩니다. 좀쓴것 같아 가지고 반 펌프만. 괜찮아요. 좋아. 오늘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하나도 안 쉬고 신맛이 좀 많이 나는데 그냥 원두를 너무 많이 넣었나? 맛있다.